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민의 미래 명운이 걸려 있는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6일 아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한반도 안보 프레임을 어쩌면 향후 10년 이상 지배하게 되는 그런 회담이지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굳어지면서 핵과 더불어 평화, 핵 있는 평화 그 길로 갈지 아니면 정말 북한 비핵화에 실효성 있는 희망이 보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인천에서 하노이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30분쯤 걸립니다. 우리나라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회담을 머나먼 나라의 도시에서 저들 손에 맡겨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이 불안하고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스트, 하나는 시간표. 미북 합의문에 핵실험 장소, 핵물질 저장 장소, 이런 것에 대한 리스트를 적시하느냐 여부이지요. 푸나바시 요이치 API 이사장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가 회담 성공 여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노이 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핵리스트가 없다면 말짱 꽝이라는 뜻입니다. 핵리스트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IAEA 사찰과 폐기 그리고 검증까지 거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리스트는 뭐 풍계리다, 동창리다, 아니면 영변이다,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비핵화 시간표죠.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한 시간표를 안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만 실제 머리를 맞댄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 시간표가 없는 비핵화 로드맵은 허공에 내지르는 고함 소리에 불과합니다. 리스트 제출을 언제까지 하고 미국의 전문가 현장 방문은 또 언제까지 하고 핵무기와 핵물질 반출은 또 언제까지 하고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북한은 시간표까지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깨곤 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트와 시간표가 합해져야 비로소 비핵화 로드맵이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봉인, 즉 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CVC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북한이 내놓는다고 하면 북한은 분명히 대가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을 상응 조치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응 조치라고 쓰고 인지 몸값이다 이렇게 읽습니다만 첫 번째 상응 조치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취해진 그 제재만이라도 우선 풀어라. 혹은 금강산 관광 개발을 뭐 이걸 비롯해 가지고 남북 경협 이거를 풀어라. 형식적인 제재 조치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거래를 눈감아달라. 뭐 이런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리스트를 내놓겠다는 약속이라도 하고 그에 따른 시한을 둔다면 이제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하겠죠.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종전선언. 둘째로는 평양 워싱턴 사이의 연락사무소 개설. 뭐 이런 발표를 할수 있죠. 이 종전선언은 거의 굳어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도 그 얘기를 했고 비건 미국 쪽 특별대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종전선언을 하려면 종전선언문이 있을 텐데 그 종전선언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6.25 전쟁에는 한국과 북한 말고도 우리나라 쪽에는 유엔군 소속으로 16개 나라, 그리고 북한 쪽에는 중국, 소련 두 나라, 이렇게 모두 18개 나라의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왔었습니다. 국군과 인민군까지 합하면 모두 20개 나라가 6.25 전쟁 동안 현역 군인을 한반도에 보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입니다. 그런데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6.25 전쟁 휴전 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장군,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일성,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 화이 이렇게 세 사람이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명실상부한 종전선언이 되려면 누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과 미국이 포함된 유엔 대표, 그리고 중국 대표, 뭐 북한 대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 이거 하고 난 뒤에 가령 벨기에, 뭐 프랑스, 이디오피아, 터키 이런 나라가 우리는 종전선언에 동의 못하겠어 이렇게 놓으면 어떡하죠? 여기서 현 상황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은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데 세 번째 만남도 있을까요? 세 번, 네 번, 아니 다섯 번 이상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까요?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사람은 비핵화 회담을 하러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일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딜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그 사람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정학적 문제가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 국내 정치에 기초한 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는 국내 여론과 특검 결과에 발이 묶여 있고 김정은은 궁중 쿠데타 혹은 중동의 모바일 혁명 같은 것을 모면하면서 자신의 독재 체제 유지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트럼프와 김정은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워싱턴이나 평양 어디쯤에서 정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김광일의 입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